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헤이어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카트걸 최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 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이스테츠 e스포츠가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중하위권 팀들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출을 확정 지으려는 중위권과 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도끼를 품은 하위권 팀들의 승부. 과연 남은 풀리그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경기 만나보시기에 앞서 팀전 진행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팀전 대회 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한화생명 e스포츠를 비롯한 5개의 프로팀과 3개의 아마추어 팀이 4월 21일까지 8강 플리그에서 맞붙습니다. 이 중 상위 5개 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와일드카드 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총 4번의 매치를 거쳐 결승 무대에 설 두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5월 15일 진행되는 결승전을 통해 탄생할 우승팀에게는 4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준우승팀에게는 2천만 원, 그 외 팀에게도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이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8강 플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5승으로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화생명 e스포츠가 1위, 그리고 지난 수요일 가볍게 1승을 추가한 샌드박스 게이밍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 4위에는 푸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데요. 아프리카 프릭스와 프로즌 두 팀 모두 3승 2패지만 세트 득실 차이로 순위가 갈려있네요. 이어서 5위는 2연패를 기록 중인 락스가 그 뒤를 1승 4패의 세 팀이 잇고 있습니다. 세 팀 모두에게는 아직 포스트 시즌 진출에 희망이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온라인 취업풀 이벤트 아프리카 TV 게임 앤 e스포츠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공된 홍보 이미지를 응원 글과 그림으로 잔뜩 꾸며서 댓글로 업로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회 두 개의 취업풀을 선정해서 레전드급 X엔진 카트바디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아프리카 TV 드롭스 이벤트 역시 준비돼 있죠. 카트리그 시작에 맞춰서 아프리카 TV에 접속 드롭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에 그냥 시청만 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매경기 1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서 파츠 조각 300개와 티타늄 계열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1 신한은행 혜영과 함께하는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챔피언 팀 예측 이벤트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5개 팀과 8강 1위 팀을 예상해서 투표해주시면 예측 성공 여부에 따라 마이신한 포인트를 지급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8강 1위 팀과 포스트 시즌 진출 5개 팀까지 모든 예측에 성공한 유저가 1,000명의 경우 각 만 포인트씩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슈퍼플레이어 투표 이벤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팀전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슈퍼플레이에게 투표해주시면 되는데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매일 마이신한 포인트를 드리고요. 최종 상위 11명의 선수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헤이영 스폰서십 기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 또 넥슨 캐시도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어디? 신한 솔 어플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슈퍼플레이어 투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현황 이렇게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확인한 4월 10일 오후 5시 정각의 투표 상황입니다. 현재 1위 김태준 선수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박인수 선수와 최영훈 선수가 잇고 있네요. 신한 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슈퍼플레이어 투표 이벤트 하루 한 번 참여가 가능하고요. 100% 확률로 마이 신한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매일매일 잊지 말고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챌린저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오늘의 승리가 절실한 챌린저인데요. 과연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도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전히 이용해 신한의 헤이어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승은 정준 김대겸이에요.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는 8강 플리그 21번째 경기 챌린저와 아프리카 프릭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어렵게 시작해서 이제 겨우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양 팀인데 벼랑 끝 승부가 됐고요. 파츠 조각이 양쪽에 걸렸네요. 시즌 초반이었으면 프릭스의 승부의 축이 98%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 연승 중 분위기 좋습니다. 챌린저 입장에서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일단 기세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초반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현재 순위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1승 4패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챌린저의 선수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승밖에 없습니다만 인기 투표 1위를 달성한 선수도 있고 렌즈자와 윙크자가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예선부터 쭉 이어져온 에이스 결정전만 나오면 패배하지 않는 이은성.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애결까지만 한번 끌고 가보면 가능성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승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컬러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이 선수들이겠습니다. 각각의 그냥 진한 컬러로 아마추어의 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즌 진출이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1등! 예. 플레이어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나쇼풀 신한은행의 사랑하는 남자 김태준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현재 순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승 2패 3위에는 그대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경기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영혁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긴 해요. 분명히 포스트 시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선 중요한 건 1승 1승 하나라도 더 확보하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한 순위를 더 높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숙제 중에 하나였죠. 우성민 선수, 홍성민 선수 이제 활약도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영 선수가 든든하게 버텨지고 기존에 있었던 김기수와 이은택 선수가 활약을 할 때 우성민, 홍승민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기를 제대로 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렌즈 압수! 이 얘기는 유영 선수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네. 아, 이게 뭐 주기적인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양 팀의 1세트 스피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픽을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지요. 지금 세트 스코어, 트랙 스코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사고가 많은 부빙을 픽을 해주면서 경기를 좀 빨리 끝냄과 동시에 뱀픽 전략을 좀 감추려는 생각이 있었고 챌린저는 좀 데이터대로 간 것 같아요. 운명의 달인은 아프리카가 승률이 가장 떨어지는 트랙이고 영로비는 챌린저가 유일하게 승률이 반반인 트랙이거든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인토스에서 이겼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겼을 때 템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스피드전에선 후배누 픽인데 팩토리 두 개의 공장을 선택했거든요. 챌린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프릭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부빙을 밴하는데 부빙이 살았어요. 이 타이밍에 그럼 당연히 프릭스는 부빙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제우스에서 부빙까지 이어지는 이 앞 경기에서 두 개를 만약에 프릭스가 가져갔을 땐 챌린저 입장에서 아무리 운명의 달을 선택해도 힘들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림포스 제우스 GT 양 팀 모두 한 2승 3패로 어느 정도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먼저 기세를 올린 팀은 어떤 팀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와 아프리카 프리스 첫 번째 트랙 올림포스 제우스 시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팀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김태준 선수와 유영 선수가 한 가운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김기수를 잘 밀어줬어요. 이은서 선수의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었던 라인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김기수 선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고 1대1 싸움에서 잘 버텼거든요. 이러면 이은서 싸움에서 슈퍼플레이어가 버텨요. 김태준이 버티겠습니다만 완전히 밀리지 않았어요. 유영혁도. 네, 유영혁도 그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이 들어왔고요. 뒤쪽에 지금 홍승민, 우성민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선두권에서 두 명의 선수 원투펀치가 아프리카를 해주거든요. 상위권에서 이거 이은서 선수가 잘 버틴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러면 또 유영혁 선수에게 약간은 좀 해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사고는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은서 선수가 지금 사고 회복이 너무 늦었어요. 자, 김기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은서가 뒤쪽으로 많이 쳐지는 상황. 유영혁 선수로 1, 5, 6, 7을 얻으려면 현재 아프리카 브릭스. 이거는 보니까 유영혁 선수가 크게 작업치를 안 내려오거든요. 김기수 선수 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있어야죠. 그만큼 믿으니까 가능한 주행이고요. 유영혁 선수는 지금 어차피 흰소로는 완전히 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툭툭 건드리면서 시간을 끌어줘야죠. 김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유영혁 선수가 치고 나가고 김기수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8등은 고정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이 되면 1등 가면 유리하긴 하거든요. 미니맵 상으로 김기수, 이은서가 서로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나머지 3, 4위 이거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김규 선수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났던 것 같고 이영수 선수 입장에선 이정우 선수 못 잡을 것 같고 잡아도 이렇고 자 그리고 나서 미들순이 아 홍생민이 걸렸어요. 이거 스탑이었나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챌린저가 이정우 김태진 오예 제1-2-3 아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네요. 이은세 선수 즉 러너를 먼저 제압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특히나 흰소 대결에서 챌린저가 안 밀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김규 선수가 잘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은서 선수와의 싸움에서 이은서 선수가 사고 회복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대의 전략은 김규 선수가 상위권에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전략이 오히려 잘 먹혀 들어간 거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나 방금은 챌린저의 김태준 선수가 내가 왜 인기투표 1위인지를 입증해내는 듯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텨줬어요. 그렇습니다. 불안할 수 있는 그 흰소 싸움에서 특히나 지난번 이재호까지 밀어낼 정도 임팩트를 보였던 유령역을 상대해서 좋은 장면을 했던 김태준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박인수 트랙 아이스 부서진 빙산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첫 트랙에서 서로 상대방 러너를 제압하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우성민 선수는 최소 미들 이상 잡아줘야 됩니다. 홍승민 선수는 아이템 가세 활약이 분명히 있는데 스피드전 전용 선수라면 조금 더 활약해줘야죠. 아 이거 챌린저가 사실상 그 스피드전은 지금까지 승률이 없거든요. 근데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김기수와 우성민이 지금 꼬일 수 있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잘 해줬네요.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프릭스가 미드를 잡고 있고 이정우 선수가 개인전에서의 활약만큼 팀전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경기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포지션과 지금 거리는 완성이 됐어요. 유현 선수가 언제 들어가서 공격을 성공시키느냐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이의 체한도 밑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처 김기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선은 상대의 파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인데 오해찬 선수가 조금씩 압박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략 바꿔야 돼요! 이렇게! 유영현 선수가 앞쪽에 있는 이정우 선수를 치워주지 못하면 우성민, 김기수를 계속 추격당하고 몸싸움에 휘말려요! 손이 밀리죠? 자, 우승민 선수가 2대1로 버틴다면 대박이거든요? 아, 유영현 선수가 지금 공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2위로 살짝 밀려있고요. 홍승민도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씩 우리 팀이 미들 순위 2, 3, 4였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던 유영혁 선수고 감속 구간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부담되는 건 이정우 선수가 되겠죠. 점프할 때 뒤쪽에서 밀려고 우성민 선수가 시도를 했는데 이정우도 지금 감속 시켜가면서 일단은 잘 버텼어요. 아 밀리는데요. 뒤쪽 흔들립니다. 일단은 유영혁 때문에 몸싸움에서 뒤쪽 밀리고 나서 이정우 선수 이렇게. 결국 홍승민 선수의 라인 블로킹 됐고 원투 그냥 멀어지죠. 아프리카가 편안하게 얻어낼 수 있을 때 유영혁과 그리고 우성민과 유영혁. 우성민 선수를 앞쪽으로 보내주는 센스까지 보여줬던 유영혁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러너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줬네요. 부서진 빙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프릭스 팀 좋긴 하네요. 초반 스타트에서 완벽하게 100%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 운영 좋았었고 유영혁 선수가 언제 공격하고 빼고 거기에 대한 경기 조율이 진짜 좋았어요. 이번들에 결과만 보면 1, 2,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의 압승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유영혁 선수가 달려나가고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포지션 체인지가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겠죠. 운영에 대한 진술을 볼 수 있었던 아이스 부서진 빙산을 잡을 이유를 좀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에서 아프리카 프릭스 얻어내면서 1-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출발이 좋았었던 챌린저였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트랙 세 번째 바로 빌리지 운명의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챌린저 쪽에선 프릭스가 불편해할 만한 트랙을 잘 가져왔어요. 순서는 그러면서 이은서 선수가 지금 흰소를 잡거든요. 예 말씀드리자마자 좀 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준비한 전략이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 이은서 선수가 어느 정도 흰소에 대한 욕심을 슬슬 드러내긴 했었는데 일단 잡긴 잡았으면 위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쳐져 있어요. 확실하게 밀어주기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좋긴 한 것 같아요. 항상 상위권에서 버티다가 몸싸움에서 밀리는 이은서 선수의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러려면 우선 더 올라와야죠. 인소가 이은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김태준 선수 퉁퉁 밀어버리면서
선 그어주려고 할 건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챌린저도 흰소가 올라와야 됩니다. 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 유영역 같은 이런 모습을 보시려면 위로 더 와야 돼요, 흰소. 아까만해요. 라인을요 그냥 인으로 먼저 지프라인으로 가면서요 상대를 괴롭혀줬고 여기서 홍승민 선수의 실수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선 미드를 쥐고 있다는 건 좋거든요. 아, 이 커버 능력, 이 오해찬이 유영역을 절절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빙에서도 오해찬 선수가 약간 막히면서 불리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해찬 선수가 한 번만 뚫어내면은 유리한 지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챌린저도. 지금 유영역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감속을 시키면서 넓게 넓게 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앞쪽에 우성민, 김기수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찬은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고요. 김태준의 이 슈퍼스타 김태준도 유영역 선수는 절절할 수 있나요? 한 번 더! 계속 막아줘요. 유영역 선수는 달릴 생각 없어요. 누가 뒤에서 오면 막혀야죠. 이현서가 뚫어야죠, 이러면! 오, 근데 꼈어요. 근데 앞쪽에서 사고가 있었네요, 이거. 이제는 합산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수리 얼음 묘해지죠? 앞쪽에서 우성민 선수의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1등 잡아야죠. 지금 프릭스 1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수가 올라옵니다. 김기수가 올라옵니다. 누가 1등이에요? 선수도 여기서 역전만 해내면 챌린저 팀도 트랙 가져갈 수 있어요. 김기수! 여기서 자력으로 자, 받아야 됩니다. 유영역 올 때까지 지켜줘! 역전다 못 잡아먹었다! 바로 일어났고 돌이야! 야! 김기수와 유영역이 원투! 야, 방금 전에 스탑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영역 선수가 순간적으로 감속을 시켰다가 다시 부스터를 발동을 시키면서 가속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한번 나왔거든요. 양 팀 다 경기 좀 어렵게 가긴 하네요. 프릭스가 굉장히 유리했었던 경기인데 앞에서 정확한 상황은 없었지만 우성민 선수가 순위 뒤로 쳐졌었고 챌린저가 다시 한번 역전각을 잡았었는데 거기서 김기수가 다시 한번 역전. 아, 재밌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 흐름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이은서 선수가 흰소를 탔다면 왜 탔는지를 조금 증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상대 팀에게 원투를 내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영 선수를 막아내면서 그 순간 스탑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 순간 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유영이 뚫어내면서 원투로 경기 마무리. 이제 네 번째 트랙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스 해적 로비 절벽의 절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트랙 세계부터 달려보시죠. 김기수를 밀어준과 동시에 이정우 선수와 크게 부딪혀서 초반 순위를 만드는 유영 선수였네요. 이번에도 이은서가 흰소거든요. 거기다가 챌린저 팀은 초반에 이정우 선수를 좀 밀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 이은서 선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황 반전 만들어내야 됩니다. 김기수 선수는 흰소에 대해서 몸싸움을 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붙어서 툭툭 치면 이런 식으로 툭툭 치면 무조건 나가 떨어지는데 한 번에 부딪힐 때 제대로 부딪혀야 돼요. 우성민 선수는 그걸 할 줄 알아요. 반대로 우성민 선수는 그냥 사실 상대의 흰소나 누구랑 몸싸움하는 게 아니고 본인 순위 버티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약간 쳐졌거든요. 아, 유현선수가 약간 주도됐어. 그렇죠. 이은서가 밀리죠? 이런 몸싸움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툭툭 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노렸다가 스탑을 하든지 공격을 제대로 꽂아넣는 법을 김기수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 선수가 주행하면서 라인 블로킹에 대한 능력치가 올라가면 정말 무서운데 사실 이럴 때 유영혁 선수가 해줘야죠, 이러면.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달려간다. 전열에 위치해 있는 지금 유영혁이에요. 이은서 완전 쳐진 않았어요. 이은서! 야, 그래도 김기수가 잘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니, 그래도 이은서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 해야죠. 안 그러면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스피드전 지금. 그리고 빨리 판단해야죠. 이은서 선수 입장에서 앞쪽에 유영혁 빨리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우성민 막을 건지요. 순간적으로 그 몸싸움한 타이밍에 7등이 살짝 붙긴 했거든요, 챌린저. 자, 순위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가능성 생겼습니다. 자, 이은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영 선수가 위로 나가고 야, 이정우가 올라오네요. 자, 이러면 유영혁 선수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 이은서도 버텨야 되는데 어려워. 이번에 우성민. 그리고 홍승민과 김기수도 와주죠. 이러면 김기수 선수가 한 번 더 이렇게 막아줄 겁니다. 자, 김기수 선수가 순간 흔들어놨습니다. 유영혁과 우성민과 홍승민 별 문제없이 수행을 이어나갔죠. 이정우 이렇게 됩니다. 1, 2, 3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의 주행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번 트랙에 가장 빛났던 건 흰소를 상대로 보여준 김기수 선수의 몸싸움이에요. 두 번의 스탑만으로 이은서를 완전히 넉아웃 시켜버렸습니다. 챌린저 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원사이드 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웠을 때 이정우 선수 혹은 이은서 선수가 몸싸움을 하면서 순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늘 프릭스 거기에다가 유영혁 선수는 진짜 한 경기도 안 펴놓고 다
다 잘해주고 있네요. 뭔가 지난번 정도가 아니라 이번 시즌 어느 순간부터 유현수 선수가 다시 개화한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프리카 플렉스의 남은 선수도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몸이 점점 만들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김기수 선수는 유현혁 선수가 따로 스위핑을 하지 않고 선두권을 믿고 맡길 정도로 몸싸움이면 몸싸움, 주행이면 주행 모든 것을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대1로 아프리카 플렉스가 1세트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챌린저 입장에서는 뭐 맥게트랙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만한 그런 1세트가 됐습니다. 특히 제우스 시티에서 초반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이 좋아서 약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프릭스 팀이 확실히 요즘 분위기가 좋아진 게 맞네요. 유영훈 선수가 스탑을 잘 걸어줬는데 홍승민 선수가 턱에 걸리면서 순위가 쌓아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서진 빙산 이 부분인데 아프리카가 자신감이 좀 상당히 느껴졌었죠. 특히 부빙에 대한 이제 트랙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주행 그 다음에 마지막 우성민 선수에게 약간 자존심 회복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럼요.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이런 팀 플레이 좋죠. 근데 우성민이 언제 사라졌죠? 이렇게 좋았는데. 2랩에서 이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조금 사고 나면서 꼬였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런데 네. 그 어려운 상황을 김기수 선수가 다시 1등 역전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없었죠. 챌린저 팀 입장에서 김기수 선수가 마지막 트랙에서는 틴소를 상대로 스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판을 흔들어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뭐 활약하는 선수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활약하는 선수들이 좀 갈려졌었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가 막시한 선수죠. 김희열 나옵니다. 거기다가 김희열 선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습니다. 네. 렌즈 혹은 안경, 알이 없는 안경 혹은 안경, 알이 있는 안경까지 안경, 여러 알이... 가지 아이템을 여러 개 갖고 다녀요. 안경, 알이 있는데 도수가 없는 안경까지. 그렇죠.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패셔니스타라고 하죠. 패셔니스타. 김희열 선수 굉장히 임팩트 있고 여기서도 파이팅이 좋아요. 상대편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니까 갑자기 급하게 모여가지고 파이팅하는 전반적으로 남이 하는 건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선수예요. 역시 아이템 에이스답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말 갖고 있는데 인게임 들어가서 주요 아이템 더 획득해야죠. 그렇습니다. 김희열 선수를 만나봤고요. 하지만 아프리카 플렉스 오랫동안 이번 뿐만 아니라 꾸준히 아이템전을 관통하는 선수 이은택이 등장합니다. 역시 이 선수는 어떤 경기를 뛰든 스피드전 지더라도 아이템전 어떻게든 가져와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지금도 잘해주고 있고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포스트 시즌이 확정이 되니까 이은택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본인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죠. 선수들에 대한 카트바디, 그다음 본인의 카트바디에 대한 선택 맞아떨어져 가면서 요즘 연승행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뭐 에이스 선택하면서 뭔가 좀 다른 길을 걸고 했는데 거북이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부터 뭔가 좀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좀 바뀐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2세트 양 팀의 트랙 뱀픽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 챌린저가 많이 불리한 뱀픽이 됐거든요. 두 번째 트랙부터 다섯 번째 트랙까지 전적이 없거나 전패를 기록 중인 지금 트랙이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좀 의도적으로 상대 승률이 낮고 본인들은 전적이 없는 트랙으로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뱀카드를 이제 뭐 데이터적이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 지난 프로즌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 잘 되다가 마지막에 역스윕 당했을 때 원사이드한 마지막 트랙이었거든요. 약간 그 기억이 있어서 역학포를 좀 배낭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좀 의아한 건 원래 아프리카 프릭스는 하역장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승률도 워낙 안 좋았고 이번 시즌 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픽으로 가져갔다는 거. 여기서 뭔가 앞으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경기력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좀 올라왔다는 걸 느끼는 아프리카 프릭스 약간은 근 미래도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경기를 어떻게 흘러가겠지 올림포스 선택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출발스럽! 공격력을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챌린저는 좀 버티면서 수비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 상과 방패인데 이은택 선수의 요즘 공격력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뚫어내야 돼요. 챌린저 입장에선 그 아프리카는 사실은 아이템전에서는 홍승민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뒤쪽으로 살짝 쳐있는 상황. 하지만 챌린저의 두 명의 선수 그렇게 높진 않아요. 순위가 네. 유현수 선수가 지금 우주선에 걸려서 탄력이 한번 죽었는데 김규 선수가 황금 자석 두 개를 들고 잘 쫓아가줬거든요. 그리고 어느샌가 유현수 선수가 살짝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급해서 따라 붙으려고 주요 템들 사용하죠. 지금 잠금 하나 쓰고 공격했고 잠금이 하나 더 남아있어서 아프리카가 아예 거리를 확 벌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전사 하나 더 잠그죠.
그렇죠. 약간 대신 감속시켜놨네요. 좀 멀어질 뻔했었는데 점점 감속시켜놓은 거 이런 거 좋아요. 그래도 챌린저 팀. 자 이제 김기수가 위쪽으로 붙긴 했었습니다만 챌린저 역시 거의 다 와 있거든요. 네. 김기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도망을 못 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은서 선수는 자석 3개로 뒤쪽에서 딱 노리고 있고요. 문제는 오해찬 선수가 템이 많지 않았었어요. 이거 뒤에서 약간 서포트가 돼야 되고 앞쪽에서 유영 선수 물거리도 재밀 거고요.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은택 선수의 부스터 두 개도 변수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이에 채널에 오이에 부스터 갈 것 같은데요? 오이에! 이거 잡을 게 없어요! 어차피 유영혁 선수가 물 두 개 들고 있었어도 여기 사이드 타면은 공격이 안 닿는 곳이거든요. 야 진짜 현장에서도 계속 챌린저 팀은 패배하고 있어도 분위기 계속 끌어올리거든요. 이건 정말 오예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오예 찬 선수의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아프리카 프릭스 쪽에 잠금 두 개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잘 왔고 공격형 아이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주선을 포함해서 선수권의 탄력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챌린저가 아주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짧은 순간 안에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트랙이 되겠는데 챌린저가 이걸 보여주면서 1세트의 아쉬움을 바로 이 트랙을 통해서 갚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가 이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다음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쥐라기 아슬아슬 화산 점프입니다. 그 트랙을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역시 아프리카는 특수물차 두 대로 가네요. 그러면 초반에 빨리 아이템 획득해서 두들겨줘야죠. 물론 멤버의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 화산 점프 진짜 싫어하던 트랙입니다. 프릭스 팀 입장에서 챌린저도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몸으로 잘 막았죠 방금. 자 위쪽이 유영 선수, 홍승민 선수 아니면 홍승민 선수는 약간 몸이 좀 가벼운 상황에서 2위에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사이렌 돌리면서 미들 뚫어주는 이런 장면 정말 좋죠. 챌린저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 유영 선수 입장에서도 바스텟 티어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웨이브였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아예 감속시키면서 따라가는 게 마음 편하고요. 지금은 사실 얼폭한 두 명 드리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팀원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번엔 아프리카가 상위권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입니다. 이은서가 파고들면서 일단 순위는 얻어내고 있는데요. 어차피 잠금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챌린저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뭐 공템도 날라오고 홍련이 사이렌 갔었기 때문에 천사 타이밍 잡았고요. 잘 올렸죠. 자 그리고 잠궈놓고 한 대 더 때리면 또 모릅니다. 이건 이거 홍승민도 올렸어요. 멀어지나요? 멀어져요. 네. 이거 유영이 왔고요. 많이 멀진 않은데 이거 지금 앞쪽에서 그러니까 방템이 좀 확보가 돼 있다는 게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잠금의 호미가 들어가면서 사실 저게 결정타가 됐어야 했는데 결정타까지는 안 됐거든요. 몰라요. 잠금은 있어요. 잠번 여기서 시켜놨는데 이정우 선수. 자 위쪽으로 점프해서 빠져나가고 일단 니은서는 위쪽으로 달고 있는데 돌았어요. 근데 일반 미사일이었어요. 자석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유영이 자석. 유영이 형. 당길 수 있어요? 자, 뒤쪽 상황 발견한다. 당겼어요. 김기수. 날라가고 막혀서 누구? 홍승민. 역시 아프리카의 아이템전을 홍승민. 야, 자석으로 당기고 알키를 쳐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홍승민 선수가 1위로 통과를 했네요. 아이템전까지 평균 순위를 합산한다면 홍승민 선수는 평균 순위 높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지만 안 한다는 거. 그 스피드전만 한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그만큼 아이템전에서요. 정말 힘들 때는 사실 홍승민 선수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2세트는 달이 뜹니다. 이게 달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뜹니다. 홍승민은 2세트에서 임팩트 있어요. 물론 뭐 팀워크와 더불어서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 못 막으면 또 흔들려요. 맞습니다. 홍승민 선수가 이제 슈퍼플레이가 한번 나왔고 방금 전에 챌린저도 경기 운영을 잘했지만 자물쇠 타이밍에 한번 아쉬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줘야죠. 데이모스 카트바디를 타는 선수는 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은택 선수도 아예 공템차로 가고 홍승민 선수에게 데이모스 준 거거든요. 확실히 이해도가 높아요. 자 이어지는 아프리카의 선택입니다. 카멜론 바다 화역장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 드레싱을 모두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목말랐어요. 프릭스가
자주 저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그건 이제 아이스 테마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뜬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러면서 눈물이 떴네요. 아, 고시래였군요. 오, 맞췄어요. 제대로 맞췄어요. 아, 물 채운 건 거예요. 주유소였네요. 네. 이현혁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은택 선수에게 눈물 뜨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요. 예. 식사에서 혹시면 위조를 합니다. 바나나가 두 개인데 지금 체인저도 안 돌리고 계속해서 아끼고 있다는 얘기는 아 이제 한 번 돌렸네요. 네, 이제 따라오고 있는 게 바스테트고 뒤쪽에서 챌린저 팀이 순위를 잘 타고 있어서 홍승민 선수는 그렇죠. 이거 감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예찬도 잠깐 멈췄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가 아이템을 잘 긁어버렸고요. 홍승민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번 판 아이템 왜 이렇게 나오지 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도망가진 못했어요. 확실히 좀 더 도망가려고 순위는 보고 있었는데 포지션은 이렇지만 거리가 가깝거든요. 다 엄청 많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은채 두 명 그리고 공태막부도 어느 정도 프릭스 입장에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상황 봐야 돼요. 아 저부터 네. 지금 천사가 제대로 나와주지를 못하니까 자폭을 들고 한 냄새 가고 있거든요. 홍승민이 네 타이밍 잘 쟀네요. 근데 이제 같이 감속됐기 때문에 뭉쳐갑니다. 이거 마지막에 우당탕탕 엄청날 것 같아요. 홍승민 선수가 일부러 스탑을 하면서 지금 선두권의 탄력을 죽여준 거죠, 이건? 김현 선수가 녹물을 들고 있는데 녹팔이 이제 이은택이 있었고요. 올라갑니다. 홍승민이 이번에도 독주하고 있거든요. 실드 체크하면서 번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잡을 새가 있거든요. 물! 자, 이현석 하나. 공으로! 공으로! 이정우입니다. 분명히 아프리카 프릭스 쪽에 잠번이 완성이 됐거든요. 하지만 챌린저가 천사를 발동을 시키면서 그걸 원천 봉쇄를 해줬어요. 그리고 물 한 방도 정말 제대로 들어가면서 사실 그 물이 안 들어갔으면 탄력 자체로 무조건 이건 프릭스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야 챌린저 팀도 이 으쌰으쌰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챌린저 입장에서는 기적적인 승리가 되겠고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이길 경기를 진 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이 대표적으로 되길 바라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기세로 안 밀리고 컬러감 생기고 슈퍼스 한 명 있고 네? 렌즈 잘 끼고 꽃받침 돌리고 뭐 가지는 것도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리액션 윙크까지 해주는 이은서 선수의 모습 에이스 결정전 나오면 다 이기고 야 이런 모습이 챌린저 팀 정말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는 건데 한 경기 더 이기면 애결 갑니다. 분위기 만들 수 있을지 네 번째 트인다 통화 카드왕 구미로 계속해서 가보시죠. 카드는 챌린저 팀 입장에서는 3패나 또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프리스 팀이 자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역적은 굳이 왜 선택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아이템을 많이 쌓아놓지 못한 선수들이 좀 핵심이 되겠거든요. 김기수 선수가 일부러 처지네요. 미니맵상으로 일부러 뒤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우 선수가 여전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챌린저가 상위권을 많이 얻어내고 있거든요. 후반부터 듀오 템 잠번 확보가 좀 되긴 해서 지금 앞쪽에서 챌린저 팀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결국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영혁 네. 홍승민도 바로 따라 붙어서 뭔가 저격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두권에서 지금 시간 끌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면 합류해주기를. 순간적으로 잠금도 답답한데 오 우선 두 개 날라오는 건 정말 선 넘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번개는 아껴두고 있네요, 약간입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붙어있는 상황이라 눈치만 보고 있는 두 번째 랩. 이제 현순이 세 번째 랩에 돌입합니다. 김우현 선수는 일부러 뒤로 빠졌고 홍승민 선수는 공템 하나라도 더 맞아주고 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가는데 황금 자석이 있어서 일단 슬금슬금 뒤로 보죠. 번개와 마지막 혼자 이거는 측정과 보는 건데 과연 챌린저도 뒤쪽에서 번개 지원되거든요, 천사랑. 자석 땡겼거든요, 오른쪽으로. 자, 길 다른 데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아컨 줬고요. 아컨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영혁의 자석. 누구? 상세자 선수님. 그냥 가래요. 유영혁. 야, 이거 속도형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양팀 모두 다 번개도 있었고 천사도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맞바꿨어요. 2대2로 맞바꿨네요. 거기서 마지막에 사실 뭐 이렇게 센스를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게 프릭스 선수들이 훨씬 숫자가 많았어가지고 유영혁 선수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유영혁 선수가 이은서 선수와의 1위 경쟁에서 승리를 따는 데 성공하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네 번째 트랙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를 얻었습니다. 카멜롯바다 하역장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박수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수에는 챌린저가 얻어내면서 2대2가 된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트랙을 남겨놓고 있군요. 네, 정말 유영석 선수가 얼폭차를 타면 러너형으로 바뀌거든요. 이번 시즌도 1등으로 가고 있는 웨이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이번엔 챌린저의 선택입니다. 공동묘지 비밀의 수도원입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역시 아프리카 프릭스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단 이후에 단 한 번도 6대 0 승부가 없었고요. 아이, 끈질기다는 얘기죠. 끈끈하다는 네. 얘기예요. 어떤 경기를 해도 명경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치가 있고 자폭. 자, 먼저 보내주고 미들 끊어주는 듯한 느낌. 김규 선수 뒤쪽에서 네. 어차피 자석 사이렌 오면 되니까요. 예. 두 명은 보내줬으니까 이거는 맞는 판단이었죠. 사이렌을 유영석 선수 돌리면서 이정우가 올라갑니다. 얼폭 재겠죠? 가만히 있지 않는 이정우 선수였었고 유영석 선수의 얼폭이 정말 이것만 아프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오히려 뭉쳐갈 때 천사와 함께 콤보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오예찬이 빠져나온 성공했습니다만 네. 이 다음 노파리도 한번 버텼고요. 이제 완전히 벗겨져 있어요. 오예찬의 순간적인 반응 속도도 좋았는데 이제 자석만 하나 있으면 쭉쭉 달려나면서 이거 못 막았나요? 자, 앞쪽에서는 홍승민 선수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선 홍승민 선수까지 공격은 안 되거든요. 몸싸움! 자, 이런 센스 좋죠, 이은택 선수가. 이러는 동안에 타겟팅이 안 됐거든요. 오예찬은 나였고요. 이러면은 이거 이제 좀 뭔데요? 예! 왜냐면 뒤쪽에서는 속도형 아이템만 나올 거고 공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 병미 타겟팅이 됐어요, 방금. 그래서 속도가 많이 죽었고 이러면 따라갈 수 있죠. 자, 과연? 거의 다 왔어요. 자, 멀지 않아요. 이제 많이 잡아놨어요. 상위권에 아프리카가 많긴 한데 일단 아직 버티거든요. 자, 실드도 빠졌고! 오, 올랐어! 자, 묵혀갑니다! 자, 어디에요? 지름길 못 닦고 이현서 도망가요! 그럼 이현서 도망가요! 뒤쪽에서 잡을 수 있는 템!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현서 애견 하나 와요! 이현서! 애견 하나 와요! 이현서가 들어옵니다! 야, 챌린저 진짜 저 기백과 기세 놀랐네요. 지금 경기 이긴 거 아니거든요? 1대 1세트 스코어가 됐는데도 저 기백과 기세는 엄청납니다. 분위기 보면요, 챌린저가 승리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프린스 입장에서는 한 방 먹은 거고요. 야, 거기다 챌린저 팀 입장에서 오늘 지면 사실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거 가능성을 미세하게라도 만듭니다. 사실 왜냐면 에이스 결전전 평균 퍼센트, 승률 퍼센티지를 따지면 유영혁, 우성민, 김기수 선수의 퍼센티지 따지면 60%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워낙 경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은선 100%예요! 거기다가 예선부터 시작하면은요, 이번 시즌 물론 온라인 예선이긴 했었지만 네. 애결만 한 네 번에서 다 이겼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을 건데 자, 과연 프릭스에서 또 누가 나올지도 궁금해지고요. 지금 김유현 선수 뭐 일어나서 벌써부터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할 거 다 했죠. 그럼요. 네, 아이템 정말 잘 확보하네요. 아프리카가 오늘 아쉬운 게 뭐였냐면 아프리카가 이기는 경기는 그동안에는 피니시 라인 직전에 뭔가 한 방을 딱 숨겨두고 있다가 필살기로 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기는 경기에서도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그만큼 챌린저가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챌린저가 지금까지 아이템전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휘말려서는 안 됐거든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오늘 아프리카가 좀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었고 챌린저도 집중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북경 스포츠 공원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장을 선픽 가서 그 다음 밴에서 챌린저가 북경을 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분명히 더 유리하게 가져갔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게 결국 애결까지 간 것 같아요. 물론 스포는 끝난 건 아니지만요. 상대 공격력의 빈자리를 챌린저가 잘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유영혁 선수 그리고 홍승민 선수가 많이 활약을 해줬던 아이템전이었습니다. 커리어만 놓고 따지면 사실상 제 아프리카 프리스에서 누가 나와도 무조건 뭐 챌린저에게는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양 팀이. 그만큼 아마추어 팀에게는 그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챌린저 팀은 이현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과연 이제 프릭스 팀은 헤드셋 선수가 네. 한 명 보이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아프리카 프리스는 머리가 복잡하죠. 에이스 트랙은 아이사트라는 일기 점프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양 팀의 에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양팀에서 뭐 챌린저와 아프리카 프릭스 8강 풀리고 21번째 경기 양팀의 에이스는 이은서와 유영혁입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분명히 뭐 개인전에서 더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뭐 김기수 선수도 있고 우성민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유영혁 선수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져줘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있죠. 흰소를 타고 나올 건데 이은서 선수가 이번 경기 또 흰소를 준비했잖아요. 사실 다른 경기였으면 그 전 경기였으면 좀 확실하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에이스 결정전 재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이은서 그리고 언제나 팀을 이끌었었던 아프리카 유영혁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찔한 일기점프의 승자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또 하나의 승리를 얻을 팀이 결정되는 에이스 결정전 그 승부 아이스 아찔한 일기점프를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수록 이은서 선수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건 오늘 사고 회복이 스피드전에서 좀 늦었다는 거. 그 부분을 유영혁 선수가 파고들면서 계속 건드려버리면 이은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에이스 결정전 될 수 있습니다. 유영혁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진짜 경험 많긴 해도 이번 시즌에 경험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이은서 선수 입장에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잠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영혁 선수의 뒤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이은서. 그러면 유영혁 선수는 두 개의 부스터를 풀로 모아두고 이은서 선수에게 급작스럽게 스탑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 달려야 돼요. 정말 크게 사고 나는 것만 아니면 뭐 빠지거나 아예 3랭크도 도는 것만 아니면 사실 사고 회복하기에는 괜찮은 트랙이거든요. 헤어핀에서만 제대로 된 승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은서. 유영혁 선수가 문 반쯤 열어놓고 지금도 보세요. 이은서 선수가 속도 안 줄였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위쪽으로 슬금 올라갔습니다. 이은서 선수가 다시 한번 이를 얻어냈고 첫 번째 랩 이어서 두 번째 랩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영혁과 이은서. 요즘 흰소들이 이제 아무래도 에이스에서 에이스 결정전에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압도적인 주행력보다는 확실히 눈치 싸움이 많이 심해진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은서 선수도 이제 부스터를 완전히 풀로 모아서 가고 있죠. 언제 사고가 나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뉴커팅 타이밍들을 계속 보면서 타이밍 잡는 건데 근데 몸싸움 안 걸건 못 이기거든요. 그 타이밍 서로 재고 있을 겁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은 좀 붙어있긴 한데 지금 유영 선수 한번 노리나요? 일단 이은서의 몸싸움 거의 어깨를 대고 있어요. 리스크 큰 플레이는 성공만 하면은 헤어핀이나 점프들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드래프트 타이밍도 계산해야죠. 순간적으로 가속 올려서 몸싸움 할 수 있는 유영 선수의 뒤쪽에서의 상황이니까요. 돌았어요. 이은서 여전히 1위, 여전히 1위. 유영혁 선수 한쪽! 자 이제 주요 구간들 들어갑니다. 몸싸움! 자 속도 좀 감속됐을 때 이은서 선수가 그냥 도망가겠다고 밀렸고 그렇죠. 야 마지막 싸움 결국 유영혁이 이렇게 터너옵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만들어내는 유영혁 선수의 계산이 있었어요. 설계가 있었습니다. 18번째 에이스 결정전 나왔는데요. 그 경험을 괜히 쌓은 게 아니다라는 걸 그 단 한 번에 라인과 몸싸움에서 보여줬습니다. This is career. 네. 이것이 레전드 중에 한 명 유영혁이죠. 나중에 정말 VOD 다시 돌려보시면 구간 구간 구간을 끊어봤을 때 유영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에서 그게 보였죠. 온라인에선 에이스 결정 그게 뭔데? 예선에서 에이스 결정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프리스 팀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실히 에이스로서의 플레이 유영혁 선수 뭐 팀전 애결 가릴 거 없이 정말 멱살 잡고 갑니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완벽한 승부를 보여주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에이스 결정전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따르기 마련인데 아프리카 브릭스의 유영혁 선수는 그걸 극복해내면서 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승리 네 번째 승리자 포스트 시즌으로 보낼 수 있는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 아프리카 프릭스예요. 오히려 불안불안했던 스피드전을 잡아내고 자신 있었던 아이템전을 졌으니까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경험 이번 시즌 분명히 필요하긴 했었는데 약간 좀 포스트 시즌 대비해서 한번 몸 풀어봤다라는 생각이면은 또 긍정적일 수 있겠고 아 챌린저 팀도 진짜 잘해줬는데 오늘의 패배는 정말 아쉽겠습니다. 뭐 사실 상대팀 분석에 있어서 챌린저는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대부분 이런 대답을 썼습니다. 유영혁의 흰소. 상대팀 장점 유영혁의 흰소. 스피드전 유영혁의 흰소. 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결 역시 이은서 대 유영혁을 예상했지만 유영혁 가지고 있는 흰소에 대한 힘은 역시 계산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아마추어 팀이 그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네요. 네, 여러 가지 느낌으로. 네.
홍삼 캔디 좀 빼었을까? 자, 어쨌든 아프리카 북스의 승리를 따내면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지요.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해외형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8강 21번째 경기 승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먼저 김기수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승 2패 기록하면서 포스트 시즌 확정지었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원래 좀 일찍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늦게 확정지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확정을 지어서 기분은 좋네요. 오늘도 스피드전에서 김기수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몸싸움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준 건가요? 저희가 완벽하게 추가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이 제가 딱 좋아하는 포지션을 나와가지고 제가 좀 몸싸움을 좀 즐겨하지 않았나 달리는 것보다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추구하는 포지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성민 선수를 보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위권 싸움에 이 시즌 초반에는 김기수 선수와 유영혁 선수가 원주였다면 오늘은 또 우성민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좀 강해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가고 싶은 건가요?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시즌 초에는 잘 안 되다가 이제 점점 적응하다 보니까 잘 포지션에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팀 합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팬분들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시즌 뭐 어려우면 어렵게 또 쉬우면 쉽게 올라오긴 했는데 또 저희 포스트 시즌에도 당황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저희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8강 플리그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이스 유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즌 첫 번째 예결을 치르면서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트 시즌이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프리스 팀원들이 제 에이스 결정전 승률 좀 올려주려고 깜짝 이벤트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사실 오늘은 정말 질 자신이 없었어서 쉽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질 자신이 없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에이스 결정전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애결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여유롭게 따라가는가 하긴 했지만 뭔가 역전의 찬스를 잡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들기도 했었는데 유영혁 선수는 어떠셨나요?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라 그냥 내가 계속 앞에서 달리는 것보다 뒤에서 압박이나 줘야겠다라는 좀 살짝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달렸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 몸싸움이 아니었으면 졌을 뻔해서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애결을 실었구나 느껴집니다. 다음 경기는요. 샌드박스 게이밍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포시는 확정지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대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에이스 결정전 연습을 한판 해봤는데 인수랑 또 나중에 보게 되겠네요. 에이스 결정전을 예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21번째 경기의 승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한화생명 e스포츠와 이스테츠 e스포츠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